곱슬이 심해가지고 이쪽에 고데기로 다 좀 펴줘요. 안 그럼 잔머리가 너무 곱슬머리가 너무 올라와서. 이거를 원래는 여기 빼콤이라고 깃을 거꾸로 빗어 내려가지고 이렇게 뽕을 조금 넣어주는 방법이 있는데 저는 그게 머리가 너무 끊겨가지고 그냥 고데기로 이렇게 뽕을 세워줘요. 저는 이게 낫더라고요. 이렇게 고데기로 끼워줘요. 시켜주고 이거를 반복하면 됩니다. 얇은 고무줄로 머리를 묶어서 합쳐줘요. 여기가 조금 약간 정전기처럼 이렇게 막 좀 퍼석퍼석 하거든요? 이거 한번 에센스를 쫙 발라줘요. 안 하는 것보다는 낫더라고요. 조금 더 나아졌죠? 아닌가? 해수욕장. 어, 해수욕장, 해수욕장 했어. 타다키랑 소맥먹을 써라. 나요. 아, 소맥먹. 옷도 있어. 어, 너 색깔이 엄청 예쁘네. 너무 좋아. 우리 미래 아니야?
이쪽으로 나오고 싶대요. 그래. 안녕하십니까. 그래야지 또 블로그하고. 다리 펴요! 아니 오늘 어떻게 펴는데?